그래서 개요를 알았습니다. 개요를 알았는데 실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 음영 분석입니다. 예, 음영 분석에서 음영 분석 1.1.1 해서 대용량 시스템의 음영 부분의 연간 5에서 10%의 이런 손실이 발생하더라 정도 효율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음영을 알아보는데 음영은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음영으로서 일시적 음영으로는 뭐 낙엽 또는 이런 오염 배설물이나 황사에 대한 오염이 있겠고 홍업 지역에서는 매연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눈 매연에서 이런 부분이 표면의 발전량을 감소시킨다. 예. 다음 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설치 장소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음영은 그래서 도시에서 음영을 유발하고 있는데 꿀뚝이나 안테나 피뢰침 위생 안테나 지붕 전면 건물 돌출부와 같은 거예요. 도시는 BIPB 해서 건물 일체형 자, 이런 부분에서는 주변에 건물에 의한 음영 영향 많이 받겠죠. 건물의 모양 형상도 이때 돌출부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정 시간대에 음영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리 뭐 음영과 원거리 음영 자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나누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과는 관계없이 근거리 음영은 뭐 발전소 주변에 의뢰의 뭐 건물 의뢰의 앞단에 태양광 의뢰의 앞단에 설치되는 의뢰의 판넬이 자 이렇게 설치가 돼 있겠죠. 의뢰의 물론 지면에서 60cm 자 띄워져 있습니다. 60cm 하부에서 왜 물이 오면 흙탕물이 튀어오르죠. 그래서 규정에 60cm 이상을 이격을 하라라는 것을 자 그걸 있다고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어때요? 뭐 남중고도라고 해도 좋고 태양이 가조 시간 내에요. 자, 이제 일출을 한 이후에 보겠습니다.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럼 이렇게 연장을 하면 되겠죠. 아, 생기네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 앞단의 의뢰의 판넬이 뒷단 의뢰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죠. 드리우면은 이 그림자가 생긴 그 태양 전지 의뢰의 판넬로 인해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체에 영향을 줘버립니다.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영이 생길 것 같다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지금은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태양전지 모듈이에요. 모듈. 자, 태양전지 모듈이 해서 다섯 개가 직렬로 되어 있다. 자, 우선 태양전지 셀이 있겠죠. 솔라셀입니다. 자, 태양전지 셀이 모여 있는 것이 모듈입니다. 어떻게 해서 36개 뭐 72개나 또는 88개나 96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태양열 셀판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0cm 곱하기 10cm나 15cm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사각 이렇게 예 검은색 이렇게 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흔히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태양셀이
72개나 36개나 96개로 이루어진 것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듈을 직렬로 연결한 것을 스트링이라고 해요. 스트링. 스트링이 이렇게 자 스트링이 모여 있는 판넬을 어레이라고 합니다. 어레이. 자 이렇게 해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듈 중에 음영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음영이 발생을 했다. 하나에. 그리고 각 모듈별로 50W를 발전을 한다. 여기선 모듈 출력이에요. 모듈 출력이 DC 출력입니다. 모듈 DC 출력이 50W가 5개로 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음영이 발생을 해서 20W 손실이 발생하고 30W를 예, 발전을 한다면은 첫 번째 그래서 음영 발생 전 출력 스트링의 출력이에요. 스트링의 출력 요 한 열의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50W가 5개니까 250W가 되겠죠. 그런데 음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음영이 발생을 하면은 음영이 발생한 모듈의 출력은 30W입니다. 그래서 이 30W가 전체의 모듈에 영향을 줘서 30W만 발전을 시켜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250W가 100W가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100W가. 자, 이렇게 해서 음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물론 바이패스 다이오드라는 요새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회를 시키죠. 우회를 시켜서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제가 바이패스 다이오드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듣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에서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설치를 한다면은 어떻게 개선이 되겠냐, 어떻게 보완이 되겠냐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하게 되면 이건 발전을 못 하겠죠. 그 대신에 음영이 발생하는 이 스트링에서 열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50W 모듈을 4개가 발전합니다. 어떻게 200W로. 그래서 음영이 발생했을 때 보다가는 출력이 더 올라가겠죠. 물론 발생하지 않았을 때 보다가는 떨어지죠. 250이 200으로. 그러나 발생했을 때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에 어레이에 의한 이 음영은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원천적으로 이격 거리가 그늘이 발생하지 않게끔 설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 이격 거리 그것도 알아봅니다. 자, 그래서 옥상 등에서 이제 이런 근거리 음영이 있고 원거리 음영은 주변이겠죠. 주변 구축물이나 예, 이런 뭐 빌딩 건물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레이 간의 이격 거리를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음영이 발생하지 않게끔 설치를 하고 설계를 하려고 하면은 앞열의 어레이에서부터 뒷열의 어레이까지 얼마나 떨어져서 설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이격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어레이의 이격거리에는 첫째 경사각 고도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경사각이 뭐냐 고도각이 뭐냐 또는 방위각이 뭐냐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림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자 똑같은 그림을 제가 좀 확대해서 그렸어요. 확대해서 그래서 이 태양광
방향전지 레이와 지면과 이르는 각도를 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라고 주로 써요. 그래서 이것도 통일해서 아셔야지 어떤 부분에서는 경사각을 알파로 했다가 어떤 부분에는 경사각을 베타로 했다가 그렇게 되면은 혼돈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항상 경사각 알파면 알파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시면서 경사각은 알파, 알파는 경사각이다 이렇게 경사각은 레이와 지면 간 각도다 이렇게 그럼 이 경사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경사각에 영향을 주는 패턴은 뭐냐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죠. 이 경사각은 한국에서는 30에서 35도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경사각. 그런데 고정형일 경우에는 그 지방의 위도로 설치합니다. 지방 위도로 설치한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허리를 딱 자르면은 어때요? 38선이죠. 잘 알고 있으시죠? 아, 그래 30도에서 35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도 따지지 말고 30에서 35도로 어때요? 태양이 남중고도에 있을 때 태양 빛이 이렇게 직각이 되면 됩니다. 그럼 가장 좋겠죠. 그러나 지역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적설이 많이 되는 곳, 적설지 많이 오는 곳은 여기서 10도에서 90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적설지는 일반적으로 45도로 많이 합니다. 왜? 자정 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눈이 이 경사면을 타고 쓸려 내려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45도로 많이 하고 그래서 경사각은 이제 아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면에서 바라보는 그 태양, 지면에서 바라보는 태양 각도, 지면에서 바라보는 태양 각도죠. 각도가 베타입니다. 이 베타가 고도각입니다. 고도각. 지면에서 본 태양의 각도. 자, 이것이 고도각. 그리고 고도각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고도각 베타는 90도 마이너스 위도입니다. 레티튜드 하는 위도 마이너스 23.5도. 태양이 어때? 축의 기울기죠. 23.5도. 요새는 예.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이거는 동지시예요. 동지시. 왜냐하면은 동지시 그림자가 제일 크게 드리워지니까 동지시 그림자의 뒷열에 이 어레이 판넬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면 1년 중 그림자는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림자가 생기게 그렇게 하느냐 그건 뭐겠습니까? 이 이격 그리는 설치 수량 어레이의 설치 수량에 관련이 되어 있고 설치 수량은 즉 어때요? 총 발전 양이 되겠죠. 그 한정된 부지에 발전을 해야 되는 양이 있다면은 어때요? 그것도 감안해서 설계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방위각은 하나 더 있는 방위각도 시험에 예. 용으로 물어봅니다. 태양의 남쪽 이렇게 얘기합시다. 정 남쪽에 대한 레이의 각도 좌우 각도예요. 좌우. 그래서 자, 이 부분도 방위간의 각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니까 제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의뢰판넬입니다. 의뢰판넬이 키리로 있습니다. 키리로 있다면은 의뢰판넬은 어떻게 되나요? 의뢰판은 정 남쪽을 보고 있어야 되니까 밑에 이 남쪽이요, 이쪽이 북쪽이겠죠. 남북 방향으로 키리 방향이 설치가 될 것이다. 그럼 좌우는 동서죠. 동서. 자, 그래서 이 의뢰판넬의 상하 각도는 어때요? 남북의 방향을 보는 각도요. 좌우 방향은 동서를 보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남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뢰판넬이 북쪽이 방위각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동쪽이 90도, 남쪽이 180도, 서쪽이 270도.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위각에 대한 개념, 그래서 그리고 경사각 고도각에 대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해서 경사각 고도각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요게 작성이 되어 있을 것이며 태양전지 모듈의 이격거리를 구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예. 교재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다. 이거는 왜 시험에 나온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시험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격거리 공식을 보겠습니다. 있나요? 이격거리 D는 제가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인 베타분의 사인 180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단위는 거리니까 메타가 되겠죠. 이격거리 하는 것, 거리 개념. 거리 개념은 이렇게 앞에 있는 의뢰의 시작 지점부터 뒤에 있는 의뢰의 시작점까지 거리를 말해요. 자, 거리, 의뢰의 거리하고 그림자 길이 틀립니다. 그림자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 그림자 길이가 되겠죠. 그림자 길이하고 의뢰의 간의 이격거리 틀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인 베타, 사인 베타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고도각이에요. 고도각이다. 알파, 경사각.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제 고도각. 반드시 시험 문제에서는 경사각, 고도각을 줍니다. 고도각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도각을 계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끔 해서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사각이다, 고도각이다 이렇게 혼돈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식이 L 곱하기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메타하고 같은 식이다 하는 거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바로 삼각함수의 이 법칙에 의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아프게 아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래도 굳이 나는 알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런 개요만 아시면 돼요.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물결파의 모양을 이루어서 거기 한 번은 플러스요,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되는 이 파형을 사인파라고 합니다. 사인파. 우리말로는 정연파겠죠. 정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진폭이 되는 부분이 90도 부분이죠. 90도. 처음 시작은 0도. 다시 0도로 왔을 때가 180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반주기 내에 여기서 어때요? 파형이 같은 모양으로 반복이 되는 최소 단위의 파형을 뭐라고 하나요? 기본 파형이라고 하죠. 기본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이 되느냐? 주파수입니다. 그럼 기본 파형이 발생이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이니까 반파장, 여기서 반주기. 있죠. 그래서 0도에서 0도까지 갈 때 사인 값은 두 곳에서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이라고 한다면은 각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은 어때? 요 부분은 거리가 같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180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도 180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한 그러니까 180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이 각도 값은 같아지더라. 그래서 180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값이 같다라는 거. 그래서 같이 봅니다. 그럼 어떤 식을 쓸래? 변환식을 쓰시면 돼요. 변환식. 자, 요렇고 또 D는 해서 거리 D는 L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의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베타. 자. 코사인. 자,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중간에 갈로가 하나 들어있으니까 중갈로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식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한 건 신화공이라고 그랬죠. 시험에 나오는 것을 공부하신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시는데, 자, 책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어? 책하고 다른데? 그래요. 다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벌써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한번 해봤으니까, 야, 이게 탄젠트 베타분이 1이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베타하고 같은 거 아니냐? 그래요. 값이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을 많이 쓰시느냐? 자, 요렇게 많이 쓰셔요. 요렇게. 자, 이 부분도 어떻게? 요렇게 많이 쓰십니다. 그렇지만은 세 개를, 이 세 식을 계산한 결과는 같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 격거리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볼까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서 경사각, 고도각, 그리고 이 의뢰와 의뢰 간의 이격거리, 이격거리 중요합니다 하는 거 알았고요. 이격거리 식 세 가지 식인데 시험에 나오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은 두 개의 식이다. 자, 그리고 이 식을 어떻게 또 나타낼 수 있나요? 그래서 지우기 전에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베타 고도각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 식을 위도로 사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위도로 사용해서 나타내면은 어떻게 해요? 아, 위에는 잘 아시니까 위에를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도로 할 때는 L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의 탄젠트 위도 플러스 23.5도로 해서 고도각을 주지 않고 위도를 줬을 때 이렇게 구하는 요식도 사실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건 뭘 위도를 줬을 때 하는 게. 그래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식을 증명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적용이 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위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 해서, 자,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꾸로 썼죠. 그래서 자, 이 그림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경사각은 알파, 고도각은 베타로 하기로. 그래서 이 D를 위도로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되더라. 이 식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이거 마찬가지예요. 탄젠트 베타 그러면은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베타가 돼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모로 외우시지 마시고 어떻게요? 이렇게 외우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좀 쉬고 하겠습니다.